자, 명사편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download the program. 그랬습니다. 다운로드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자. 그랬고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다. 받다는 동사요. 자, 받기는 명사죠. 자, 그리고 받는 하면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품사라는 거는 이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자,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안전화된 판이고 이건 막 새롭게 계속 만들어진 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받으면 좀더 새로운 걸 받을 수 있고 좀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죠. 근데 여기서 뭐 불안정한 게별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딱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요 사이트가 나와요. 자, 그랬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를 클릭해라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다는 동사요. 클릭하다는 동사, 클릭 명사겠죠? 클릭하기도 명사, 클릭하는 뭐 이런 거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말로 뭐뭐 하다는 되게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클릭해요 뭐 이런 것도 동사죠? 예.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버전별로 나옵니다. 자, 이거 OX10이라고 있죠? OX10. 자, OX10. 이거는 그러니까 애플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윈 그쵸? 이 윈도우 버전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리눅스 버전인데 그쵸? 자기 버전에 맞게 자기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매킨토시를 사용한다 하면 OX10. 그쵸? 자, 그리고 리눅스 사용한다 하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클릭하시면 되겠고, 윈도우즈 사용하면, 자, 그러니까 보시는 분의 90% 이상은 요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나 이거 OS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요거예요. 자, 그리고 리눅스 쓰면서 내가 리눅스 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자, 아마 이쪽도 아마 매킨토시 쓰면서도 분명히 또 그쵸 알 거예요. 자,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는 미리 받아놨어요. 자, 그랬고, 자, 받았다 하면은 뭐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있겠고, 간혹 가다가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그 상당히 막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막 9시간 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취소하시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대개는 5분에서 10분 내에 끝나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몇번 해보니까 어떤 때는 막 9시간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 9시간 이렇게 뜬다 하면 동사예요. 자, 그리고 뜨기 명사, 뜨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했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압축을 푸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일부러 원래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전용 압축 풀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윈도우 기본 형태로, 자, 압축 풀기는 명사죠. 풀다는 동사가 되겠어요. 풀기 이렇게 딱 클릭해 가지고 압축을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한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로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 세계인들이 다쓸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잘 못한 게 있어가지고 한글은 적용이 안 된다. 폴더에는 영어하고 그 숫자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푼 자리를 갖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여기서 지금 그대로 풀면 요 다운로드 화면에다 그냥 바로 풀게 되는 건데, 대개는 뭐 C에 자기 원하는 부분에다가 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풀고 나서 이게 지금 설치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풀고 나서 자기가 여기다가 풀 건데, 자, 자기가 어디다 푸는지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거기를 갖다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다 동사죠. 자, 신경 쓰기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압축 푸는 것까지 하고서, 저 압축 푸는 것까지 하고서요, 그 다음에는 그쵸, 우리가 명사 동사 그러니까 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로 넘어가기 전에 동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갖다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